네, 중국 경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서 한 주간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창윤 대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남 나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는 되게 선선하고 좀 비도 살짝 오는 것 같고요. 예. 1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약간씩 있으니까요. 우산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일교차 크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고요. 본격적인 가을이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주에 농산물 상황은 어땠습니까? 가격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네. 이번 주는 시금치, 대파, 청양고추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금치의 가격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래 기후가 서늘해지면서 시금치 생육이 좋아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시금치는 지난주 2,837원에서 2,378원으로 지난주 대비 약 16% 저렴해졌고요. 대파 또한 가격이 저렴했는데요. 대파 주산지인 강원 지역의 출하 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파 1kg당 3,380원으로 지난주 대비 약 8% 저렴했습니다. 청양고추 또한 출하지 확대 등으로 지난주 1,729원 대비 약 17% 저렴한 1,437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시금치와 대파, 청양고추 가격이 하락했다. 이제는 조금 먹을만해졌을 것 같은데 가격이 내렸다는 소식이 상당히 반갑긴 합니다. 과일 가격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땠습니까? 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과일류 가격도 저렴해지고 있는데요. 망고, 바나나, 감귤의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망고는 개당 6,292원으로 지난주 대비 약 12% 저렴하게 거래되었고 바나나의 경우 100g당 304원으로 지난주 대비 약 8% 내림세에 거래되었습니다. 감귤은 노지 감귤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반입량이 늘어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개 7,618원으로 지난주 대비 약 7% 내림세에 거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망고와 바나나, 감귤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 이렇게 하락한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가격이 오른 품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오른 품목은 애호박, 상추, 깻잎이 있습니다. 애호박은 전년 대비 출하량이 감소하여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2,193원 대비 약 8% 상승한 2,370원에 거래되었지만 점차 출하지가 확대되면서 출하량 또한 증가하여 곧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추도 여름철 고온에 따른 수확량 부족 및 품위 저하로 인해 반입량이 주로 오름세에 거래되었습니다. 100g당 2,700원대로 지난주 대비 약 8% 상승이 있었습니다. 깻잎도 마찬가지로 반입량이 줄어들어 오름세에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100g당 3,700원대로 지난주 대비 약 6%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추와 깻잎은 최근 서늘한 기후로 인해 산지 작황이 개선되면서 시장 내 반입량 증가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애호박과 상추, 깻잎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은 앞으로는 가격이 다소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대리님께서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제철 농수산물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제철 농수산물은 바로 밤입니다. 그렇죠. 예. 네, 밤은 가을의 정취를 가득 품고 있고 풍부한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밤은 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수확되며 이 시기에 가장 맛있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따르면 밤은 다양한 필수 영양소와 미네랄, 다량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량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는 따뜻하게 쪄서 먹거나 군밤으로 즐기면 속을 따뜻하게 하고 몸에도 좋은 영양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밤을 고르실 때는 단단하고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고 무게감이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달콤한 밤을 가을 영양 간식으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밤을 싸가지고 집에서 요리 좀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마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밤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절이니까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축제 많은 것 같은데요. 가보고 싶은 곳 많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10월에 들어서면서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주변에는 축제 소식이 가득한데요. 서해안의 가을 대표 먹거리인 대하는 충남 홍성에서 홍성남당한 대하 축제로 만나보실 수 있고 임금님께 진상하였던 명품 보훈 대추는 충북 보훈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장김치 축제, 단풍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포털 검색을 통해 일정 확인하셔서 단풍놀이와 가을 먹거리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창윤 대리님과 함께 가을 그리고 지금 제철 음식 가격 정보 이런 것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